as first time 영상을 만들면서 very bad video 나왔대. 텐션이 없어. 그 텐션이 내가 오늘은 아 한국말을 하면 되잖아. 이때 아주에 코리안이 볼 수 있겠지. 그죠? 우리 파피맨이 나랑 같이 있잖아. 파피맨께 사람은 영어를 아까 부탁하는 게 우리 아카시아 마담은 우리 아카시아 마담 못 알아들어 내 말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힌디? 힌디 믹스할게. 영 잉글리시? 잉글리시 믹스할게. 두 개를 믹스한다고. 너무 믹스할게. 믹스 랭귀지를 유지해. 믹스 랭귀지 유지할게. 그런데 레기. 그게 제 힐링칩 TV는 레기 그러니까 힐링칩 TV에 다 힌디예요. 무슨에서 힌디 멘션 기억해. 힌디 힌디. 뭐라고 뭐라 힌디네. 여러분들이 어머 내가 이거 뭐 이거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뭐하나 이거 뭐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소치야기 일렉집 TV 듣게 뭐 क्या करेंगे हमें समझ में नहीं आएगा मैडम कोरियन है तो ऐसा कोई भी आपके माइंड में डाउट नहीं आना चाहिए हिंदीया हिंदी वो सब हिंदी में 저도 막 힌디 잉글리시 막 믹스해서 쓴다고 이제 그비 잉글리시 힌디 섞어 믹스 할 때도 유스 할 때 오늘은 아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아주 얘기 보내 그비에 보내게 하고 프랙티스 하고 네 얘가 이제 그죠? 통역을 할 거잖아요. 또 스코맨 프랑스어를 그냥 아빠 어째서 하치스키 말인 것도 안 돼. 이것도 힌디죠? 힌디 모르면? 그죠? 소리 안 나나? 다 알죠 힌디. 서파디 힌디. 다 알죠? 언더러 알아요? 언더러 그거 말로 해? 어? 문제야 문제. 라이트 라이트 해. 자 오늘은 아. Keep your health under acupressure. 먼저 아프니 헬프 에쿠프레셔를 드리게 헬티를 찾대요. 자 여기 한 손 안에. 앞에 앞에 하트에. 다 있잖아요. 머리 있죠. 여기 앞에 살에. 이 앞에 핸드예요. 두 핸드. 우리 두 손에. 이건 레그야 레그. 이게 레그 있네. 발이죠 발 레그. 레그 소피에. 여기 어디예요? 펠빅본 여기 있네 펠빅본. 이 펠빅본에 말아. 이 앞에 살에 오르간 다 있어요. 또 이 앞에 살에 살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나 차요. 어? 어? 얼마나 좋아? 여기 안에 이 손 안에 말이 안 통한다. 다 있다. 섭지네. 다 있다. 서버 하면 돼. 안에 뭐가 있다고? 아토미 게 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있다. 아토미 그릇이 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토미.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치면 어때요? 무슨 일이냐면 다리를 해야 할게 아니라니 다 스티뮬레이션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해야 할것 말이야 하던새 스티뮬레이션 없기 버리 그럼 어디? 그럼 할 것이 이해하세요? 선지네 어 자 Protecting your health with your hand 라고 했어요 그 무슨 일이야? 아프니 health도 protecting 할 수 있게 아프니 하던 게 되니 프로텍팅이 뭐예요? 프로텍팅 프로텍팅이 뭐예요? 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아, 거야 지켜준다 그러니까 아프니 헬프 케어할때 그게 उसके ऊपर कोई भी चीज अटैक नहीं करे 여러분이 오늘은 렉처를 좀 잘 들으세요. 아, 렉처 중이니까. 어, 아마 굉장히 좋은 제가 정말 좋은 포인트만 갖고 왔어요. तो आज जो मैं आपको बता रहे हैं वो इतने अच्छे पॉइंट आपको बताएंगे कि आप घर बैठे अपने हेल्थ को पूरा प्रोटेक्टिंग कर सकते हैं 자 보세요. 내키가. 자 내가 여기 아큐프레셔를 했어. 그러면 여기 아큐프레셔 뭐야? 내가 포인트를 알았어. 이거 포인트가 뭐라고 받아들려? 그래서 내가 아큐프레셔를 했어. 아큐프레셔 뭐야? 돈이 들어요? 다시 하게? 여러분 아 여러분 핀거 없어? 손 없어요? 앞에 하태니? 있어 없어? 다 있잖아. 섭게 하태는 섭 앞에 घर에 बैठके अपने हाथों से एक्यूप्रेशर करते हुए अपनी हेल्थ को प्रोटेक्ट कर सकते हैं उसके बारे में आज मैडम आपको बताने वाली है. 포인트만 알면 अगर आपको उस पॉइंट के बारे में पता चल जाए 포인트를 모르니까 문제잖아. 이게 अभी आपको उस पॉइंट के बारे में पता नहीं है इसलिए आपको हेल्थ की प्रॉब्लम है. 그래서 제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슈를 하는 거나 힐링집 TV 채널 나야 본게. 왜? क्यों? 인디아에 제가 항상 말하죠. 인디아에 미소 매드미 बात बोलते हैं. 인디아의 문제가 뭐냐? 인디아의 प्रॉब्लम क्या है? 놀리지가 좀 까매요. तो लोगों को जो है हेल्थ से रिलेटेड नॉलेज बहुत कम है. 헬스 놀리지 다른 놀리지 말고 무슨 놀리지니 헬스 놀리지 헬스 놀리지가 까매요 헬스 놀리지 까매 우리나라처럼 많이 알려주지 않아 तो मतलब कोरिया में जैसे साउथ कोरिया में बहुत ज्यादा हेल्थ के बारे में प्रमोशन किया जाता है उसको बताया जाता है वैसा यहां पे नहीं है 여기는 안 알려주잖아 यहां पे नहीं गाइड किया जाता है सीक्रेट잖아 सबके लिए सीक्रेट रहता है 나는
여러분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또 매너 뭐 चीजें आप तक पहुंचाना चाहते हैं संदेश देना चाहते हैं. 여러분이 आप लोग 알면 अगर आपको पता चलेगा 어떻게 할 수 있어요? क्या करोगे? 내추럴하게 एकदम नेचुरल तरीके से 여러분들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잖아. 아, 아프네 하트 세트리 해도 अच्छा कर सकते हैं. 그리고 시리어스하면 병원 가야 돼요. 아까 뭐 더 시리어스 프로블럼 뭐 hospital 가야 하나 봐. 액시던트가 났어. 근데 내가 막 아큐프레셔 포인트 알아 이거 누를 거야. 그거 아니에요. 액시던트 오게 하면 이제 아큐프레셔 포인트 말을 받아야 해. 뭐지 이제 내가 있으면 액시던트. 지금 건강할 때. 조금 healthy 오대. 건강할 때. 조금 healthy 오대. 여러분이 매일 매일 하면. 아까 로즈로 로즈지 갈때 했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솔루션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앞에만 솔루션이 뿐이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피오 주제 앞으로 다이아리. 자 보세요. 내게가. 자. 인디아는 인디아는 어떻게 해요? 짱이야. 우리나라는 야 너 최고야 할 때 이걸 써요. 이 핸들을 써요. 또 뭐라 인디아는 무슨 क्या है जब बोलते हैं तो कोरिया में जब बोलते हैं ना कि तुम बहुत अच्छे हो तो उसमें अंगूठा यूज करते हैं. 이걸 유지해요. 어떻게 인디아는 이걸 유지하나? 인디아는 이걸 유지해요. 어? 이걸 유지해요? 이건 뭐야? 인디아는 이거 뭐야? 화장실 가는 거잖아. 화장실. 인디아는 빨리 가서 더 워시룸이니까. 네, 네, 네. 워시룸잖아요. 그죠? 인디아도 아마 이걸 유지할 거야. 그죠? 인디아는 미국이고 베스트 볼게. 어? 혹시 탑을 하고 아, 아 짱라해. 그러면 이걸 유지하잖아. 짱라 계속 야식 같잖아. 그죠? 코리아도 똑같아. 코리아도 비슷해. 코리아도 똑같아요. 코리아도 비슷해. 자, 우리가 살면서 हम जीवन जीते जी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가 이게 सबसे इंपॉर्टेंट क्या है? 뭐예요? 게 है? 하바. 하바. 오시제. 옥시젠. 우리가 숨을 못 쉬면 그럼 사실 못 पाएंगे. 죽어요. 엄마가 이렇게 되죠. 자, 봐봐요. 이거 막고 이거 막으면 죽는다고. 이 도로 बंद करने तो क्या होगा? 람나? 맞아요. 아. 그렇게 된다고요. 또 회사 가자. 그렇게 된다고요. 어? 슬리에. 어? 그래서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해. 사실은 사실 뻔한데. 그래서 슬리에. 우리 이 퍼스트 핑거에. 그래서 우리 퍼스트 핑거에. 롱 포인트가 있어. 롱. 그거 렌즈가 포인트야. 롱. 롱이 하는 일이 뭐야? 렁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렁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뭐예요? 뭐 होता है? 몰라? 렁스 क्या करता है? 사슬이. 숨을 쉬잖아 우리가. 함 사슬 लेते हैं ना? 오시젠이 들어가고 ऑक्सीजन अंदर आती है.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가고 카본 다이옥사이드 बाहर जाती है. 그걸 렁이 하잖아. 렁. 뭐 렁스 करते हैं.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렁스 포인트. 이슬이 이제 포인트 이게 렁스 포인트. 그렇죠? lungs. 되게 얌해. lungs 리허. 어? 그러면 소피 내가 아, 갑자기 막 숨 쉬기가 힘드네. 문제 사슬에 문제 있다 아리에. 내가 아스트마가 있네. 문제 아스트마 हो गया है. 그럼 어디를 알아야 돼? 그 कहां पे पॉइंट को पता होना चाहिए. 여기 포인트를 눌러 주면 되는 거야. 이 वाला पॉइंट जो है वो आपको दिखाना होगा. 여기 포인트를 주제 여기 포인트를 잡고 매 दबा रहे हैं. 눌러 주는 거예요. 우선 दबाना होगा. 푸시 करना होगा. 어?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그리고 하겠어. 하고 싶은 만큼. जितना आप करना चाहते हैं. 그만큼 하는 거예요. 또 उतना आप कर लीजिए. 내가 만약에 아스트마가 있어. 만약에 아스트마 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하겠나? 어. 약도 먹지만 आप दवा भी खाते होंगे. 어, 그렇지만 लेकिन फिर भी 이거는 जो ये चीज है. 한번 트라이 해 보는 거예요. 또 इसको एक बार ट्राई करेंगे. 트라이 해 보는 거야. 트라이 करेंगे.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पैसे भी लगते इसमें.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इसका कोई साइड इफेक्ट भी नहीं है. 하프라지도 않고 कोई नुकसान भी नहीं है. 해 보는 거지. 무슨 करना है. 제가 그냥 아무런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ऐसे मैडम की बिन बातों की बातें बोल रहे हैं ऐसा कुछ नहीं है. 우리 몸에는 हमारे शरीर में메리디안 로드라고 있어요. 메리디안 로드. 네, 메리디안 로드. 12개가 있어요. 12개. 뭐 12 होते हैं. 12 메리디안 로드가 있어요. 12 메리디안 로드 होते हैं. 12 रास्ते होते हैं शरीर में. 그리고 361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맞아. 액티베이션 포인트 होते हैं. 뭐 361 होते हैं. 361. 그 퍼스트 로드가 이거라고. 또 저 पहला रोड है. पहला रास्ता वो ये वाला है. 이거라고. 롱. 롱스카.
이해하세요? 삼드레? 삼드라? 자, 여기 보면 어제라고 있어. 어제. 어제. 코리안 말로 이거 어제. 자, 여기서 이 롱에서 또 똑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야. 그 지금 우리 메리디안, 내가 롱스 메리디안 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쭉 따라 올라오면 여기. 여기 dot 가래 말고 여기 또 지금 보시면 저기 있죠? 여기 이걸 우리가 어제라고 하는데 코리안 네임 어제. 어르신 코리안 네임 어제 갈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니스 모섬에 아기 देखिए आजकल जो आज वेदर चल रहा है यहां पे. 어, 커핑, 커핑. 무슨 말 또 하고 자세 컨시 हो जाती है. 그러면 여기를 10 타임 누르는 거야. 잡고 이렇게 잡고 वहां पे 10 बार दबाना होता है. 1 2 3 4 누르고 दबाके 다시 누르고 उसको दबाके 다시 누르고 मतलब 10 बार गिनती गिननी है 10 सेकंड में वापस उसको फिर डालना है. 10 टाइम 20 टाइम 해 보세요. 10 बार 20 बार करके देखिए. 커핑이 확 줄어요. 아기 좀 मतलब 칸시 होगी वो साथ के साथ कम हो जाएगी. 해 보세요. 어? 1 세컨에 하고 나서 에일리 이펙트 내. ऐसा नहीं कि एक बार दबाया और बोला कि इफेक्ट नहीं है. ऐसा नहीं है, उसको मतलब बार-बार करते रहिए. इफेक्ट तो अक्सर को है. एक बार करने से इफेक्ट नहीं मिलेगा. 분명히 없을 거야. 뭐가 아니?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리젤리네 클라스가 नहीं होता है. 약은 जो दवा है. 뚜렷히 만날 수 있지. दवा खाते ही उसका असर होता है. 네. 레긴. 어, 이렇게 우리가 내 몸의 힐링 어빌리티를 인크리즈 하는 거는 그렇게 뚜렷히 할 수가 없어요. 또 क्योंकि मेरे शरीर के अंदर जो मैं हीलिंग एबिलिटी को जो बढ़ाना होता है, अपने हीलिंग पावर को बढ़ाना तो इतने इजी नहीं होता है. 아싸 नहीं होता है. समझला? जा शोल्डर पे. 어 숄더 페인. 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여기 페인이야. 숄더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밑에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건 아게 아게 아게. 그래서 숄더에 이거 숄더에 아게가 있어. 밑가 있어. 밑에가 있어. 또 근데 जिसके बारे में बता रहे हो आगे가 있어. 그럴 때는 이 어제 포인트를 눌러라. 무슨 이제 어제 포인트에 उसके ऊपर उसको दबाना है. 그러면 फिर 분명히 좋아져요. और आपका जो है दर्द जो है उसमें आपको बहुत रिलीफ मिलेगा. 오케이 समझला? 네. 여기는 노궁이라고 해야 돼. 노궁이야. 노궁.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아까 이 가운데 손가락이 뭐였어요? 이게 뭐죠? 밑에 finger 게 해. 헤드였잖아. 헤드. 이 헤드가. 이거 말아 face 놓아요. 이거는 arm. 이게 너무. 예. 예. First and five finger는 leg였잖아. leg. 이게 또 이제 우리 leg 때. 이스메 हमारे हाथ बाजू और इसमें जो है हमारा पूरा चेहरा फेस ब्रेन हेड सब कुछ आई आई हो गिचो सब इसके अंदर फेस가 안에 있어요? 페이스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 메모리라고 돼 있잖아. 메모리. 자, 앞에 메모리 लिखा हुआ चीज देखिए. 우리가 나이가 들면 जब हमारी एज बढ़ जाती है. 제일 문제가 뭐야? सबसे ज्यादा प्रॉब्लम कौन सी होती है? 메모리가 위크해. 우리 메모리가 되게 야다스고 그럼 이제 전화를 받고 콜 리시브 करते हैं. 어, 전화를 들고 밖에 폰 पकड़ा होता है. 전화기가 어디 있어? और हम ढूंढते कि फोन कहां रख दिया. 여기 있잖아. 아, 밖에 있다. 아, 여기 있네. 와, 밖에 있네. 그런 일이 있잖아. 또 에시즌이 없고. 그럴 때는 무슨 매 어떻게 여기를 TV 보면서 뭐 해요? 여기 눌러 주는 거야. टीवी तो अगर घर पे बैठे हैं टीवी देख रहे हैं. टीवी देखने से क्या होगा? आप जो है अपने एक्यूप्रेशर पॉइंट को दबाते रहिए. हां दुल्लो जुनु कोयो उसको दबाते रहिए. हां दुल्लो जुनु कोया दुल्लो जुमिया उसको जब दबाएंगे ओके मेमोरी का जो आपकी मेमोरी है हां इंक्रीज देंदा वो अच्छी हो जाएगी. अच्छा कृपया और अच्छा ये पॉइंट ना तो जुमिया पॉइंट है. ये जो पॉइंट है बहुत मतलब मेन पॉइंट है. नो फुंगिएयो नो फुंग इससे नो फुंगिएयो योरके छबो ऐसे हाथ पकड़िए. ऐसे इनके चबूमिया ऐसे हाथ को करेंगे. ई सेंटर ई सर्ड सोंकराकी मानदाने पॉइंटगा इसोयो. तो यहां पे जो हमारा मिडिल फिंगर है जहां पे ये मैच होता है जहां पे ये मिलता है. हम ये मानना잖아 여기 그죠? 여기 मिला है. 어? 센터를 만나잖아. 센터에. 자, 여기 만나잖아. 센터에 मिला है. 그죠? 이게 뭐냐? 이게 क्या है? 아, 나 너무 타이어드하네. 뭐 타이어드 फील करते जब हम. 아, 왜 이렇게 피곤해? मतलब बहुत ज्यादा अपने आप को वीक महसूस करते हैं. अब ना वे कहीं भी अपचे मेरे में ताकत क्यों नहीं है. योगी ने लुल्लो जी तो यहां पे दबाना है. यहां पे दबाना है. हां योगी लुल्लो जी. कृपया और टेंशन ही नो मत. बहुत ज्यादा टेंशन हो गई. वाइफ का टेंशन जुगो वाइफ टेंशन दे रही है वाला. हां टेंशन मत जो सब टेंशन दे रहे हैं. योगी मई मुगो
यहां पे बहुत कंधे जो है भारी हो गए और फिर योगी पॉइंट इस पॉइंट को 10번 하고 10번 मतलब काउंट करना है अपने माइंड में टिक और फिर हाथ हटा लेना है ऐसे हमको वापस करना है टिक फिर वापस से हटा लेना है 어려워요 मुश्किल है इरुके चियोसो ऐसे मुट्ठी बंद करके दे सर्ड फिंगर का मिलने पॉइंट मेरा जो मिडिल फिंगर है वो जहां मिलता है वो वाला पॉइंट난 이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매 시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 나 이 사람 막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만나야 돼. 근데 मुझे इस इंसान को याद नहीं रखना लेकिन मुझे इससे मिलना पड़ेगा. 아, 그럼 만나고 나서 जब मिलते हैं फिर उनसे. 그리고 나서 여기 눌러 버려. तो वहां पे इसको दबाइए. 아. 포트 핑거를 눌러 버려. 눌러 버려. 그래서 4 넘버 핑거를 इसको दबाइए.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 또 हमारा जो दिल होता है वो थोड़ा सा फिर जो है एकदम रिलैक्स हो जाता है.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서 소스리 포인트라고 뭔지? 여기 지금 소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앞에 소부 이렇게 이 코리안 랭귀지. 우리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 जब एज बढ़ जाती है 하트가 하트 펑션이 जो हार्ट का फंक्शन होता है 100% वर्किंग은 है नहीं है. तो जब हमारा मतलब एज बढ़ जाता है तो हमारा जो हार्ट है वो 100% काम करता है.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जब एज बढ़ गई बीपी를 체크했더니 जब बीपी चेक करवाया पल्स가 जो पल्स है 올라갔어 वो बढ़ गई एक्चुअली 얼마예요 तो अगर जो देखा जाए जो नॉर्मल होता है वो कितना होता है एक्चुअली 70잖아 70에서 72 तो 70 से 70 बार होता है एक बार 그런데 एक मिनट में 어떤 사람을 보면 और कुछ लोगों को देखते हैं 100에서도 나와 उसका 100 भी आता है 어떤 사람들 노멀 나이가 노멀이 하이 बीपी가 있는 사람들은 जिनको हाई बीपी होता है 보통 90, 100 이렇게 나와요. 운가 좋다. 이거 90에서 100 왔다. 아니면 85. 네트 85 왔다. 이거 그냥 나와요, 그냥. 보통 normal 하다 있나. 진짜 BP 왔다. 근데 원래 우리 인사는 근데 인사는 70에서 72 타임만 펄스를 해야 돼. 근데 근데 normal 인사는 उसका जो है पल्स है 70 से 70 बार 70 to 72 बार जो है वो पंपिंग करना चाहिए. 자, 하트가 펌핑을 100 타임 해요. 또 뭔가 하트 जो है 100 बार जो पंपिंग कर रहा है.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래 살까 빨리 죽을까? 그 क्या है हम ज्यादा लंबा समय जिएंगे या जल्दी मर जाएंगे? 어떻게? अगर हार्ट 100 बार पंपिंग कर रहा है ज्यादा जिएंगे या जल्दी मर जाएंगे? जल्दी मर जाएंगे. जल्दी मर जाएंगे. 빨리 죽는 거 빨리. 빨리 मर जाएंगे. 자 봐봐요. 내가 갑자기 이게 얘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와 그래서 그때 얘가 놀랬어. 그럼 하트가 어떻게 돼? 막 펌핑해. 빠빠빠빠빠. 또 ऐसे जब अचानक से किसी को शॉक लगता है तो जैसे किसी को अचानक मारते तो हार्ट की जो पंपिंग है वो उसकी स्पीड बहुत बढ़ जाती है मान्याके मान लीजिए देखा जीपे 앉아서 막 TV를 보면서 엔조이 하고 있는데 मान लीजिए घर में बैठ के टीवी को देखते हुए एंजॉय कर रहे हैं갑자기 전화가 왔어 अचानक से एक कॉल आया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 तो मतलब कॉल में किसी ने बोला कि आपके हस्बैंड का एक्सीडेंट हो गया ये उनके हम जब बता रहे आईसीयू में इतने वो आईसीयू में 어떻게 하트가 어떻게 해요? 또 하트가 뭐야? 펄스가 저 하트 펄스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해야지 어? 아니다 갑자기 막 뚝뚝뚝뚝뚝뚝뚝 하자 더 하자다 겁나게 하고 있어요 하트 기저 펌핑이 하고 더 빼져져요 그럴 때 웃섬에 여러분들이 웃섬에 아무로 그 병원에 가는 동안 웃어 그러면 여기가 펌핑이 안 돼 이거를 이 라스트 핑거를 저 라스트 핑거래 그렇게 접으세요 또 역시 더 만들기지가 접으면 저 하트 더 많이 이 라스트 핑거가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 또 저 하트 라스트 핑거 밀기에 마음에 एक पॉइंट होता है 내가 지금 여기다가 칩을 붙여 놨는데 만약에 앞에 하트 लगाया हुआ है 내 라스트 핑거가 만나는 포인트는 여기예요 다 달라요 सबकी फिंगर अलग होगी और सबका पॉइंट अलग मिलेगा 여기를 눌러 주는 거예요 तो वहां पे उसको दबाना है눌러 주는 거예요 तो वहां पे उसको मतलब प्रेशर कंपाउंड को दबाना है 눌러 주세요 कंटिन्यू दबाना है कुछ ये धागेसो मत नुरु잖아요 तो जब ऐसी कोई चीज हो जाए आपकी लाइफ में आप शॉक हो जाओ तो उस चीज को जो दबाओगे प्रेशर को फंदेसी आपा ये पॉइंट का आपको समय वहां पे पेन होगा उस पॉइंट पे आपा आपतेंदे पॉइंट के ऊपर पेन होगा इगोरल 계속
눌러주면 जब उसको कंटिन्यू आप दबाते रहेंगे 그 페인이 그 통증이 사라져. 또 아까 뭐 좀 더 होगा आपकी जो टेंशन होगी वो दूर हो जाएगी. 그게 미닝이 뭐냐? 그게 मतलब क्या है? 펄스가 जो आपकी पल्स है 다운이 됐다는 거야. 그것도 뭐 다운 होने 거야. 자, 우리 애니멀 중에 हमारे जितने भी जानवर हैं वर्ल्ड में एनिमल 중에 가장 느린 게 뭐야? सबसे धीरे कौन सा एनिमल चलता है? कछुआ. कछुआ? 어? 굉장히 느리잖아요. 뭐 딜레 मतलब 딜레 चलता है. 우리 인사는 인사 1 미닛에 1분에 के अंदर 70 टाइम पल्स를 해요. 또 70 टाइम 좀 해야 인산 की पल्स चलती है. 근데 कछुआ는 여기 또 कछुआ है. 그쵸는 1 미닛에 only 6 टाइम. 그쵸 कछुआ तो उसकी पल्स जो होती है 1 मिनट के अंदर 6 बार दौड़ती है. only 1 미닛에 1 मिनट के अंदर 6 टाइम. 6 बार.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섭다 셀리에 라이프타임이 다 다르잖아. 섭다 라이프타임 डिफरेंट है, अलग है. 우리 인간의 라이프타임은 हमारा जो इंसान का जो जीवन है 정말 잘 살면 100살이에요.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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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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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이렇게 산다고. 또 가시고 할때 उसकी जो एज होती है वो 200 साल 250 साल ऐसे होती है. 왜? क्यों? 느리니까. 그렇게 धीरे धीरे चलता है.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바쁘면 안 돼. 또 इसीलिए जो है कभी भी आपको घाई जल्दी नहीं करनी चाहिए.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만약에 ऐसा कुछ हो गया.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못하잖아. 그게요. 여러분들의 핸들을 여기를 항상 여기 포인트는 관리하세요. 도메셔에 이 포인트 오브라 도메셔 아프니 케어 키지. 응? 저는 여기 포인트를 항상 관리를 해요. 도메셔 이 포인트 오브라 매담 아프니 케어 करते हैं.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고. 함과 비 구사비 아타 하메. 어. 그죠? 사이에. 인디에서는 많이 화가 나. 그게 함과 비 구사 아타 하메. 어? 그러면 보세요. 내가 자. 내가 구사가 화가 나. 많이 이제 구사 아게야. 체스트가 페인해. 여기가 갑자기 너무 아파. 신내보다 고메르가. 그러면 또 핀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또 이 포인트가 미셔 야 되기. 소부 포인트. 어? 어, 라스트 핑거가 만나는 라스트 핑거를 잡는 뒤에 उसके ऊपर 포인트. 그리고 아, 우스케 바. 자. 메리디안 로드는 요 메리디안 로드에 우리가 렁스에서 시작을 해요. 뭐 렁스에서 시작을 해요. 타임이 있어, 타임. 우스케 타이밍에. 자, 렁스가 렁스. 어. 자, 일을 하는 타임. 정말 일을 잘하는 타임. 그죠? 아차 타임. 자, 다음 새벽 3시에서 5시. 그러면은 만약에 아스트마가 있어. 말레이스마해. 근데 내가 아스트마를 빨리 고치고 싶어. 말레이스마가 빨리 고치고 싶어. 그럼 이 시간에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시간에 메디슨 가나오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그래야 이펙트를 더 빨리 만나. 그럼 또 약이 우스카차 젤트 밀레가. 자, 폴로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렁스 다음에 콜론이 중요하죠. 또 렁스에 맞아요. 콜론 임포턴트 होता है. 콜론 포인트가 여기예요. 콜론 포인트 여기 होता है.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해. 세컨드 포인트. 세컨드 핑거에서. 세컨드 핑거에서 시작을 해. 내가 아까 합곡을 안 했는데 합곡은 내가 이미 해 놨어요. 이미 너무 많아. 내 여기 채널에 들어가 보면 अगर आप मैडम के चैनल पे जाएंगे तो उसके ऊपर देखेंगे आपकी जो पॉइंट जैसे बना के किसी चीज को उसको प्रमेंशन जो किया गया है काफी प्रकार के आपको मिलेंगे. 어, 이 콜론 포인트 해 놨어요. 콜론 포인트 भी बनाएगा उसने. 보시면 돼. उसको देखिएगा. 자. 5 to 7. 새벽 5시에서 7시에 가장 일을 많이 해. 또 뭐 이제 5시에서 이렇게 사람들 जो है वो कॉलर हमारा जो है बहुत ज्यादा काम करता है.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언제 가? 이제 हम जो है टॉयलेट कब जाते हैं?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자제엠 소리스로 울때 어, 가서 다 니깔도 하잖아요. 첫째 빨리 자야 되니까 체리게 안 들리게 안 되고 니깔 때 요즘 유린 파스 하고 유린 파스 할때 수틸 파스 하고 수틸 파스 할때 왜? 왜? 콜론이 이 시간에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그게 우선에 말하죠. 콜론하고 감각나 시작한다. 그리고 스토먹은 어떤 스토먹에? 모닝 7 to 9 어떤 스토먹은 또 모닝 7시에서 이렇게 넘어야 하트는? 그 하트에? 어, 11 AM 11 to 1 또 11시 लेके 1시 तक 키드니는 PM 3고 5 to 7 또 저 키드니 होती है वो शाम को 5시 से 7시 तक ज्यादा फिल्टर करती है. 자,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 리버는 देख 리버는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만약 리버 के बारे में आप अच्छे समझेंगे तो ज्यादा अच्छा रहेगा. 새벽 1시에서
3시에 리버가 가장 일을 많이 해요. 또 리버 1번에서 3번에서 3번까지 아침에 잘 일을 해요. 리버의 가장 메인 펑션이에요. 퍼스트 메인 펑션. 또 리버의 가장 메인 펑션이 뭐냐면 뭐예요? 스토리지 오브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블러드를 스토리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게 쉬울까? 그게 서 있으면 스토리지가 잘 될까? 또 그럼 가래 해. 또 가래 업장을 할 때 또 소리가 그냥 스토리지 좀 많이 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웠어요. 때. 그래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리버가 그 일을 해. 이시리즈 early morning 에 리버 말아줬다고 1번에서 3번에 3번까지 blood 거 스토리지 가요. 우리 인산이 인산 잠을 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또 인산가 이제 सबसे ज्यादा इंपॉर्टेंट समय होता है सोने का 10 to 3. 그죠? 10시에서 3시까지. 그 시간에는 꼭 자고 있어야 돼. 아무튼 10시에서 새벽에 3시까지 아무 소도 왜 되는지. 딥슬립. 약간 딥슬립 소나지. 막 오줌 싼다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바바 워시룸 가네. 바바 खड़े हो रहे. 바바 नींद खुल रही है. 에사 नहीं होना. 그러면 리버가 일을 잘 못 한다. 그죠? 리버가 일을 잘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도 못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फिर भी ऐसी चीजें काफी होती हैं जो काम नहीं कर पाती हैं.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아그레 선생님 다행히 아까 드릴 비디오 드릴 거고 자 항상 저는 말하죠 항상 말하는 거 어때요? 행복하게 살자 아니 일단 굳이 그리고 건강하게 살자 약간 헬스 좀 뒤에 건강해야 행복하죠 행복하면 건강해요 अगर आप जो है हेल्थी हैं तो आप खुशी रहेंगे अगर खुशी हैं तो आप हेल्थी रहेंगे 코리안 트레디셔널 메디슨은 코리안 트레디셔널 메디슨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앞으로 뭐 지점 가능이 옵니? 뭘 이해하냐? 계속 늘어가 앞지점 우리가 병이 생기기 전에 하면 비말이 안에서 빨리 프리벤션 하자. 어떻게 프리벤션 가능? 병이 오고 나서 비말이 안에 와. 우리가 마담이 여기 포인트 누르라고 했지. 또 비말이 안에 와 다른 거 몰라서 이 패드 빼나 이 포인트 봐라. 병이 오기 전에 비말이 안에서 빨리 프리벤션 프리벤션이 프리벤션 तो मतलब बीमारी नहीं आए बीमारी को रोकने के लिए हमें अपना हेल्थ को केयर करना होगा 그렇잖아요 어 병이 왔어 이미 큰 병이 왔어 어떤 비말이 아니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막 허리 하면서 막 뛰어다녀도 उस समय कितना भी भाग ले किसी डॉक्टर के पास चले जाए कुछ भी कर ले उस समय कोई उसका रिजल्ट नहीं है 솔루션이 없어요 उसका कोई सलूशन नहीं मिलेगा 그래서 इसलिए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तो क्या करना होगा आप लोगों को 아침에 딱 정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하세요. 타임을.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 아침에 20분 투자하겠다. 눌러주세요. 도움 되셨습니까? 아까 help 보가 있지 조세? 응? 어? 보가 기 아니? 굉장히 파워풀 논리지예요. 이게 뭐 브리 파워풀 논리지.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업로드를 해요. 또 말하면 우리 채널 के ऊपर हेली चिप टीवी के ऊपर ऐसी चीजों को हर रोज अपलोड करते हैं. 그래서 저희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채널 पे 자게 되게가 सब्सक्राइब 하시고 들으세요. 바로 이 비디오스 को देखिए और सुनिए. 들으시면 어 सुनेंगे 여러분들이 파워가 생겨. 또 아프게 अंदर एक मतलब बहुत नेचुरल पावर आए. 논리지 इज 파워예요. 이게 नॉलेज को पावर कहते हैं. 오케이? 성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